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최근에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보복 기소했던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현재 검투기는 99만원 불기소 세트 검사들의 탄핵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선출직도 아닌 일개 공무원들의 탄핵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바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엄중과 역풍을 입에 달고 사는 수밖에들, 그리고 검사 출신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은 일반 입법 발의와 같이 1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검사와 선출직은 다르기 때문에 검사 탄핵 발의 요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사 탄핵 소추 발의 조건을 100명 이상 동의해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탄핵 소추 의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발의 자체를 애써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일반 법안 발의와 요건이 다를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다. 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제외한 준선출직 공무원인 국무총리, 장관 등과 요건이 같은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이 바로 민영배 의원의 판단입니다. 역시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수십 년간 법위에 군림하며 선출직 공무원보다도 더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성장한 검찰 집단, 비위가 드러나도 제19 감싸기로 덮어주면 그만인 그들을 견제하는 방법, 그나마 유일하게 국회 탄핵밖에 없었지만 그동안 검사 탄핵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죠. 검사 통일체로 뭉친 검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검투기가 추가로 탄핵할 검사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99만원 불기소 세트 검사 외에 고발사주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이재명 대표의 수사팀장인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위법성이 드러났다면 좌고민할 것 없이 탄핵 가야죠. 여튼 탄핵 발의 요건이 10명으로 완화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빤스러날 검사들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죠. 자, 한편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다는 입벌구 윤석열이 말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지만 이 본인의 입으로 지난 2월에 전세 사기와 중고차 가짜 매물 등으로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을 하자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윤석열이 국토위 소속 민주당의 맹성규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허위 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하겠다면서 편성을 했었던 7억 8천만 원의 예산이 기재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할 인건비 3억 3천만 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4억 4천만 원의 예산이 모두 깎인 것입니다. 앞에서는 국민들에게 일하는 척 입질하고 뒤에서는 다 예산 삭감하고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정권에 뭘 기대하거나 주문하는 건 사치 중에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를 폐지한다더니 오히려 예산은 더 증액을 하고 과학기술 발전시킨다더니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정신 차라고 후려친 것인데 알아 들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